전형적인 돈 많이 쓰는 중국 관광객들. 여기 완전 중국인 취향 저격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상을 계속 보시기 전에 조금 설명을 드리고 제 생각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끼어들었습니다. 지금 보실 곳은 이탈리아 베네치아에 있는 한 백화점이에요. 여기를 일부러 찾아간 것은 아니고요. 비가 와가지고 비 피할 곳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웬걸? 이렇게 이쁜 백화점은 또 처음이네? 굉장히 이쁘고 아기자기했어요. 앞으로 영상에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근데 뭔가 좀 이상했어요. 금이 좀 많고 빨간색으로 도배된 에스컬레이터. 눈치 빠른 분들은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실 거예요. 바로 중국인 취향 저격. 중국인들이 금이랑 빨간색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탈리아의 백화점이 중국인 취향 저격으로 이렇게 맞춤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으니까 뭔가 좀 이상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에 이제 중국분들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여기가 일반적인 이런 백화점이라기보다는 좀 굉장히 명품들만 이렇게 취급하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탈리아 사람들이 굉장히 좀 직설적이고 솔직하고 막 표현이 이렇게 막 강하고 좀 나쁘게 말하면 감정 조절을 못하기도 하고 표현이 좀 세기도 하고 근데 제가 이 이탈리아 백화점에서 세상친절하고 막 간쓸개도 다 빼줄 것 같은 그 자본주의의 미소를 가진 이탈리아 직원들을 많이 봅니다. 저한테 그랬던 건 아니고요. 그 중국인 분들한테. 그 중국인 분들은 이렇게 앉아있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 직원분들은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막 이것도 보여주고 막 저것도 보여주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죠? 근데 저는 중국인 관광객이 많으면 확실히 여행의 질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야 너도 관광객인데 왜 관광객 많은 걸 싫어하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른 영상으로 오버 투어리즘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일단 중국인 관광객이 많다는 것에 초점을 둬서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중국인 관광객이 많으면 약간 그곳이 정말 중국인 특화된 곳처럼 만들어 놔요. 그 사람들이. 아무래도 관광이라는 게 관광객들에게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되는 중국인들을 맞춰서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또 다른 예를 들면 아이슬란드의 블루라군이었어요. 이 블루라군 옆에 그 기념품 파는 곳이 있었는데 다 중국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가 중국이야, 아이슬란드야. 우리는 사실 어떤 나라에 갈 때 그 나라의 고유의 정서와 그런 특성을 보려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중국인이 많은 곳은 정말 중국인에 의한, 중국인에 의한, 중국인을 위한 그런 곳이 되니까 그곳에 뭔가 흠뻑 빠지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왜 여기 이렇게 기념품을 사더라도 그 나라의 특별한 정서를 간직하고 싶어서 사는 건데 막 거기에 중국어로 막 써 있으니까 과연 내가 사도 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조금 들었어요. 저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탈리아에서도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여기가 내가 와도 되는 관광지가 맞나? 내가 환영받는 곳인가? 라는 거죠. 그래서 또 드는 생각이 중국인 관광객을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중국인 관광객들이 이제 어디 나라를 딱 여행했을 때 뭔가 그 나라의 그런 정서와 이런 분위기를 받아들이고 존중해주려는
그런 모습보다 약간 그곳을 중국화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좀 보여서 좀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관광지를 많이 선호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중국인 분들이 많이 가는 곳은 아무래도 조금 중국인처럼 대우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중국인 분들이 많이 안 가는 그런 여행지를 선호하게 되더라고요. 좀 제가 말을 착하게 해서 많은 분들은 또 답답해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중국인 여행자분들 때문에 많이 여행의 질이 떨어짐을 겪었던 많은 분들, 특히 우리나라 제주도가 그렇죠? 기회가 되면 또 많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 영상 계속 보시죠! 관광객 아저씨들입니다. 전형적인 돈 많이 쓰는 중국 관광객들. 여기 에스컬레이터 보세요. 빨간색. 완전 이쁘죠? 여긴 나무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는 베네치아의 흔한 몰입니다. 흔한 것 같진 않아요. 그냥 들어왔는데 흔한 것 같진 않습니다. 가방 1490유로래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잠시만요. 여기 안에 이렇게 따로 이렇게 가방이 있습니다. 이런 가방이 저는 참 좋아요. 이런 가방이 굉장히 실용적이고 좋더라고요. 저는 이런 가방을 디자인하고 싶습니다. 여기 뭘 굉장히 명품으로 가득 채워져 있거든요. 그 이탈리안 직원들이 굉장히 친절합니다. 중국인들이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중국인들한테 대하는 게 아주 간쓸개를 다 빼줄 것 같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돈 앞에서는 장사가 없죠. 문제야. 세상이 아주 문제야. 베르사체 매장입니다. 완전 이탈리아, 이탈리아스러운 느낌과 이 분위기. 느낌 있죠? 여기 완전 중국인 취향 저격이에요. 금으로 완전 도배를. 여기 아무것도 없어 보이죠? 근데 여기가 알고 보면 테라스입니다. 여기에서 예약하면 공짜예요. 그래서 저는 예약을 했지요. 짜자잔. 아이고, 짜자잔. 여기가 흔한 이탈리아의 백화점? 그런 곳입니다. 중간중간에 있는 의자랑 테이블도 이쁘죠? 이런 분위기입니다. 주 고객은 중국인인 듯 합니다. 중국인 진짜 많아요. 저거 우리나라에서 이발소 아닌가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직도 비가 와요. 이런 매장 한국에 있었으면 난리 났을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에. 이 의자 보세요. 너무 이뻐. 이 매장 분위기. 이쁘다 이뻐. 어머머머머. 빵들도 엄청 이쁘네. 저는 이런 걸 좋아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산 보세요. 진짜 이쁜데 진짜 이쁘거든요. 와 이거 아트예요. 아트. 가격이 295유로. 이거는 390유로. 그게 얼마니? 이건 좀, 이건 은근히 싸네? 180유로? 뭐야? 뭐, 왜? 할인해주는 거야? 390유로입니다. 안에 이렇게 생겼어요. 이쁘죠? 아, 진짜 이쁘죠? This also can be used as a parasol because it's very light in colors. 이건 곤돌라 카드예요. 입체 카드. 차표라. 차표라. 짠. 짜자자잔. 여기 의자 진짜 이쁘네요. 이 의자랑
그 모자랑 이 매치 장난 아니죠? 여러분 칫솔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실리콘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하려는 거야? 이럴 수가 있나요? 지금 밖에는 비가 옵니다. 'Cause if you want somebody else, who am I to judge? I've been thinking about you all the time, but that's alright. I'm starting to get used to it, think I'll survive. I met you in